네, 오늘 증권사 키워드는 바로 회복이네요. 서부 T&D가 올라왔고요.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서부 T&D에 대해서요. 객실 점유율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8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호텔 하면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진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어떤 섹터를 볼까, 업종을 볼까 했을 때 리오프닝주를 많이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호텔도 또 이 안에 듣다 보니까 수혜주 찾기 한창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거나 단기 급등한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리오프닝 관련주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노출된 종목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숨겨져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관광 호텔업, 그리고 쇼핑몰 운영이라든지 물류 시설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호텔 등이 주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용산 버스터미널을 그 드래곤시티 호텔로 개발해서 2017년 말에 오픈했어요. 그래서 1,700개 정도 객실을 가진 호텔이니까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호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관광객 수요가 급감했고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백신 접종률이 뭐 거의 다 3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이제 많아졌고 또 오미크론 경증화라든지 외부 활동이 증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 4분기에 22억 원, 8분기 만에 영업이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익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0년 크게 위축됐었던 호텔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부터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부분의 이제 수익성은 결국 위드 코로나가 정착되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주요 국들의 기조를 보면 코로나19를 뭐 풍토병으로 규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죠. 이 풍토병이라 하는 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감염이라든지 치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풍토병으로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인정하고 가겠다라는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 드래곤시티 호텔의 GKL 카지노가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 개실 이후에 GKL로부터 10년간 임대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제 숙박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호텔 부분의 수익 개선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내년부터 진행이 되니까 올해 이제 풍토병 규정, 위드 코로나 선언, 그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외국인 관광객이 좀 회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시기에 임대 수익과 이제 호텔 숙박 수익 같이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자산 가치만 2조에서 3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 조금 넘으니까 시가총액을 훨씬 더 상회하는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주는 이제 약세장에서 좀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부 T&D를 약세장의 좀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 신정동의 부지 개발도 기대가 됩니다. 여기 부지 면적 대지가 2만 7천 평 굉장히 크고요. 이 지역을 첨단 물류 단지로 개발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동사의 이런 자산 가치 재평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 재평가를 또 장부가에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그 흐름들도 그동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차트를 보면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요즘에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오늘 지수 폭락에도 뭐 마이너스 4.7%, 1.47%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있고요. 지지점을 받고 있는 그 지지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8,7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